통치주들께서 강력히 반대하고 계신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메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모든 필지를 형평성에 맞게 일관된 메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의 현실을 감안하여 메인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선 메인지에 대한 협의 보상, 둘째, 지주 협약을 통한 임차 후 메인, 마지막으로 일부형 민간 공원 개발 방식으로 전체 메인입니다. 먼저 토지 보상에 대한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의 용도인 도시공원도 감정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인근 표준지를 추출해 주변 토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보정치로 평가합니다.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 공원의 경우에는 최초 3년을 계약하고 재연장이 가능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임차료는 감정평가로 책정됩니다. 한편 토지 매입 시 5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실효 전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불용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역을 민간 공원 개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대책위에서 이해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원 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역 지룡터널 기준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일부역에 대해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되 주요 녹지축과 핵심 생태축은 절대 보존하여 최대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고 비공원 시설 부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차 전체 회의 시 당초 제안서에 공동주택단지로 표시된 비공원 시설 2개 지구 중 2지구만 개발하도록 제안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수익성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지구 TF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한 끝에 사업 시행 가능성이 있는 1지구로 변경하여 거버넌스 최종안으로 합의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동주택단지를 1지구만 할 경우 구역공원 1구역 중 절반까지만 매입할 수 있다며 공원 조성부지 축소를 주장했으나 거버넌스는 공원 면적의 최대한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원시설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을 모두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추후 공원시설 공사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지주협약이 가능한 토지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사업자가 일부역 전체를 최대한 매입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구룡공원을 온전히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 공원 개발 방식을 선택하기까지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행사의 선택에 구룡공원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후세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공헌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구룡공원을 두고 이어질 수많은 우려를 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간 공원 개발이 확정되면 향후 거버넌스는 민간 개발 사업 지구 외 주변 지역의 통합 디자인을 마련할 총괄 조정 체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 및 지주 협약을 위한 민관 실무 기구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85만 청주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
주시면 네, 간단히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지만 향후 일정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 공문으로 해서 오전에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로 서의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라 뭐 이런 걸 요청하신 건가요?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일단 예, 저희 제안을 드렸고 뭐 당연히 행정 절차상 어느 정도 이 시기 뭐 촉박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공원 씨가 군사비 충전적인 추진이 있기를 전환을 하면 이게 원래 애초에 부모님은 중심 500억 가담 거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건 아닌가요? 부모님의 공사비를 전환하는 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닌데요. 업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공원을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를 전환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 좋았던데. 공사비를 땅 사는 비로 전환을 시키자는 거니까 공사는 난이의 차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하겠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거 하는 비용들 네, 그걸 공용한 시설을 빼다 우리 이 민간공원 개발하는 우리 취지가 땅을 우선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는 난이의 차후에 그러니까 그건 청주시가 이제 추후에 네. 그럼 그 청주시가 이제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댄다고 하면은 그 비용 그 토지 매입비 500억 원 별개로 집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취해. 지금 1구역은 어찌됐든 이제 민간공원 개발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나머지 2구역에 대해서 이제 협의보상하고 지주협약부터 2차 후 매입 이렇게 하는 상태. 우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협의보상은 대략 얼마 정도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실 거고 지주협약부터 하는 임차 후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뭐 대략 보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뭐. 지금 답변은 지금 전체적으로 1구역에 대한 방안을 해석하고 2구역을 전체 살리기 위한 네, 분양 지책으로 그렇게 갔는데요. 이제는 이제 2구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를 해나갈 거라는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지주협약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예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뭐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주 분들과 이제 이후에 정기적으로 좀 그 미팅을 해서 지주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주협약을 많이 이끌어내서 이제 그 매입하는 비용을 최대한 네. 줄이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공원시설 공사비로 돌려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연봉만 다 끌리고 이걸 대략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개발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를 그 공원 조성 비용에 투입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 100억을 투입할 그 공원 시설은 향후에 하고 우선 토지 매입이 급하니 토지 매입 우선으로 하자 뭐 이렇게 좀 제안을 근데 그걸 청주시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이거는 나중에 예산 생부 이러는지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선용 국장님 마이크 앞에 잠깐 서투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다른 건 이제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합의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이제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오늘까지는 일단 그 사업 시행자가 저희들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요. 그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 그 7월 1일 전까지 그 실시계 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이런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인공개발 방식에 약간 어려움이 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실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이 방식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사실 없는 사례인 거죠. 제일 처음 만들어진 사례 말씀이 있죠. 인간개발 방식의 형태를 그 좀 변형시켜서 사업자도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또 공원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최초의 사례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괜찮은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이런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해내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제 받아들였을 때 최대한 안 받아들였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안 받아들일 때는 부정공원을 그 내년 7월일까지 사실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지는 대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안은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1지역을는 그 부정공원이 좀 정치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 안 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시행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려보는 걸로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그 단계별로 부동산을 비롯한 충주시에 있는 다른 모든 도시공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저희가 정해놓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거버넌스 합의안과 별개로 이제 투기주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수립을 받겠다 하는 상황인데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고 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 건지 그 저희들이 이제 토지주주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시민들이 피해가 안 되니까 우리 최대한 설득하고는 전하고 나가고 그리고 또 일단 법적인 또 문제도 있고 그 저희 이제 재난관리팀들 토지공원 시설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풀몬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 접촉하시거나 뭐 의견 나눠보지는 않을까요? 출입 금지시키기도 하는데 그분은 의견을 거버넌스 때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측에서 그렇게 통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 좀 자제를 부탁하거나 좀 뭐 그런 요구를 하시는 대화도 있을까요? 거버넌스에서 계속 토지 소유자 오시고 대표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그 부분도 좀 토지 소유주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는데 그건 아직 뭐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즘 뭐 지금 토지 소유주분들도 어떻게 쓰는 그 내 반만 현재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나 실제 그 지지 협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도시계획조치법 이런 걸로 이제 또 다른 사회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분명히 해오셨던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이제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을 매입 우선으로 한다. 그럼 이제 어느 분을 해제해야 되고 어느 분을 매입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 그 안에서 발생이 생길 수 있어서 기본 원칙을 매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1구역과 2구역을 그렇게 좀 방향을 정한 것이라서 토지주분들하고도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민간개발 1구역을 민간개발함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당초에 일구역이 민간개발이 되면 시에서는 한 600억 정도 예산을 다른 공원을 보존하는 데 좀 지킬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 방식대로 만약에 민간개발이 그 된다고 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나 그 세이브를 해서 그 비용을 다른 공원을 보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실무팀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 그거는 여기서 세이브되는 돈은 다른 공사한테 네. 그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로 그죠. 이거 어차피 그룹원은 500억 미만으로 책정해놨기 때문에 119억 다 합쳐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19억이 만약에 민간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그만큼 더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19억 안 돼도 500억 내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하냐 저 12억만 빼고 하냐. 12억을 빼버리면 2억을 더 많이 사는 거고 일로가 안 되면 119억 다 합쳐서 전체에서 500억을 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토지 소유자분들도 이해도 있고 그러는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그 해법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사에서 잘 검토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어떻다라는 거는 그 다음 보내자들이 그러면 질문한 뭐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주요공원들은 이두역 하고 나머지 이런 공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 이런 것들 마무리는 언제쯤 다시 이렇게 저희가 11월 18일까지가 거버넌스 기간인데 그래서 그 전에는 정리를 이미 얼추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원래 그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이 이제 7대 3 그 부분은 이제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뭐 기부채나 기부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이제 시 계획 거버넌스 합의안 그래서 토지만 마련을 하고 시설비는 이제 시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뭐 저희들이 그 어떤 뭐 다른 거를 하는 거가 아니고 매일에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세 30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비용 공원을 필수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간 개발하는 지역을 최대한 잡더라도 5% 이하의 지역만 비공원시설이 되는 그래 특별히 95% 이상의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상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